이들의 교회 대한청년부에서 섬기는 전국 대학 청년 수련회 다원이 이번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주대학교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정말 이 땅에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청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은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갔습니다.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오?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팔려서 멸망과 죽음과 학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녀 종들로 팔리게 됐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일로 왕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뇨? 감히 그런 일을 벌이려고 마음을 먹은 자가 어디 있어? 말했습니다. 그 원수이며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은 몹시 분노에 일어서서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왕비를 폭행하려는 것 아니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왕의 시중을 들고 있던 내시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왕을 도우려고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 달라.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해를 이루시는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로 우리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 그리고 결승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몽골은 아직도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 전체 인구의 한 40% 이상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몽골인들의 시력은 놀랍도록 좋다는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죠. 저도 뭐 원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시력이 좀 좋은 편인데요. 뭐 이런 시력은 사실 될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시력 좋다 하면 한 1.0 정도 이야기하는데 이 몽골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력이요, 여러분 6.0이라고 해요. 놀랍죠? 실화예요. 사람 시력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5.0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보다도 좋은 시력이거든요. 무슨 이 소모즈나 600만 달러 사나이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 시력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이 몽골 사람들의 이 놀라운 시력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몽골에서는 대부분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멀리 초원에 나아가서 자기 양이 어디에 있는지, 저 양이 나의 영인지를 늘 확인하기 위해서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멀리 바라보는 습관이 좋은 시력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요새는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의 평균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후천적 사시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가까이 보기 때문이에요. 항상 눈앞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선이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마트폰을 볼 때 사람이 눈을 깜빡여줘야 되는데 눈을 깜빡이는 횟수조차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기사에서 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조적인 이 몽골인들의 이야기와 현대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를 가장 멀리해서 우리의 시각적 능력을 확장한 상태로 사용하게 될 때 그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시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믿음을 극대화시켜서 반응할 때예요. 멀리 보는 것이에요. 넓게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의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이유도 같아요.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믿음의 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모든 것이 막연해요. 그런 시력 안에서는 인생의 좋은 판단들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햇빛은요, 실제는 과거의 빛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7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속에서 과거의 빛을 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속에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 빛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태양빛이 현재 속에서 과거를 보는 것이라면 말씀의 빛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 안에, 이 약속 안에서 우리의 장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속에 말씀과 더불어 미래가 공존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처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야 곧 평안이며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비록 재앙과 같은 오늘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장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에스더에게는 남다른 영적인 시야가 있었고 시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더의 이 각오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 한 줄로 단순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에스더에게는 매 순간이 그랬어요. 때마다 생명을 건 각오 속에 그 폭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운 왕 앞에 부름 없이 나아갈 때도, 왕의 그 금호를 붙잡을 때도, 왕이 그 소원을 물을 때도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더 완전한 성취를 향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순간에도, 살 떨리는 공포와 긴장의 순간을 넘어갈 때마다 과연 에스더는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담담하게 자신에게 휘몰아친 상황의 파도에 휘말리지 않고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눈앞에 그의 시선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두려움을 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가시거리를 최대한 늘려서 멀리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즉흥적이지 않은 이미 준비된 지략과 계획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반지 위에 올려진 큐빅과 같이, 보석과 같이 사건의 절정의 꼭지점에 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드디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푸는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둘째 날 그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주겠소.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의 첫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는 숨죽여 지금 이 왕의 질문을 기다려왔다는 말이죠. 왕이 묻기 전에 에스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에스더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다시 한번 내게 소원을 물어온다면, 만약 다시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물어도 묻지 않아도 에스더에게는 강한 도전이었을 것이에요. 물어도 묻지 않아도 죽으면 죽으리라였던 것이죠.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에스더의 몫이고 에스더가 직면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이 배를 탔을 때 배멀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배멀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배멀미는요 정말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그래서 그때 제 얼굴을 보신 분이 얼굴이 없어지고 있다고 소리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정말 바다로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차 멀미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배멀미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뱃머리에 가서 서서 먼 곳을 바라보라고 해요. 최대한 멀리 바라보라고 합니다. 시선을 최대한 멀리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응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이 갑판에 아예 완전히 몸을 밀착시키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막 너무 고통스럽게 울렁거렸던 견디기 힘든 멀미가 가라앉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항해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 항해를 멈춰버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주저앉는 것만이 이 고통을 그치게 할수 있는 유일한 해결인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 배에서 내리시겠어요? 가던 길을 멈추시겠어요? 아무리 내 눈앞에 결론이 보여도, 지금 내 눈앞에 닿을 항구가 보여도, 결국 그 시간을 통과하는 일 자체가 각오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 우리를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배멀미를 이기는 방법과 같습니다. 담대하게 인생의 항해의 그 선두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가시거리를 최대한 확장해서 멀리 보는 것과 다른 하나는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한 자세로 엎드려져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그의 외부 세계를 향해서는 담대하게 서서 믿음의 가시거리를 확장하고 멀리, 멀리 보고 있었어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에스더의 내면 세계, 그의 영혼의 내부에서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한 채로 완전히 엎드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에스더는 그렇게 자신에게 밀려오는 많은 두려움의 파도를 넘고 견디고 이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만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제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이 본능적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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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 불안하고 막 두렵고 걱정이 되면 절로 그 말이 나와요. 공감력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스스로 되뇌이거나 입 밖으로 그 말을 뱉으면 정말 파도가 보여요. 두려움의 파도, 절망의 파도,
낙심과 불신의 파도, 상심한 마음 안으로 밀려오는 그 거대한 파도가 보이는 것이죠. 저는 그런 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자신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지? 여러분,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이말 한마디의 차이가요, 마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파도가 아니라 이 파도를 이길 방법이 보여요. 그럼 단순해집니다. 언제나 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로 돌파하면 되지. 그래서 이기면 되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돕는 손길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려움을 두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둬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과 두려움을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 두면 상황이 절대 풀리지 않아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돌파할 만한 담력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비껴서셔야 돼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의 시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에스더를 견디게 했던 모든 과정의 힘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가시거리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엎드려지는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입을 여는데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저와 제 동족이 팔려서 멸망과 죽음과 학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녀 종들로 팔리게 됐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일로 왕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에 무서운 위협이 닥쳐왔음을 밝히면서 왕이 다시금 자신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줄 거라는 그런 것, 섣불리 낙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하수에로 왕 역시 지금 이 죽음의 측면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경위에서든지 지금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는 최종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잘못하면 에스더가 겨눈 활시위가 누구를 향한 것이 됩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향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그 소원을 말하면 일이 다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감정선, 뉘앙스, 숨겨진 의도, 어휘와 전달력,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하수에로의 생각과 감정, 이해, 의식의 수준, 판단, 이 모든 것이 매우 예민하게 서로 맞물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삐끗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에스더는 정말이지 이때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이 순간, 이 한순간에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할 몫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 일을 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었어요. 이것은 에스더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몫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키를 주세요. 공을 주세요. 어떤 키인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최선을 발휘하는 몫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지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우리만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이 여인이 민족의 운명을 얻게 해주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결과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왜냐하면 그 일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문제 그 자체, 상황 그 자체, 대상에 대해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에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우리의 몫을 다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명 핑퐁이 안 돼요. 우리가 쳐서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공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찾아온 그 두려움과 패배함을 끌어안고 자신의 최선의 믿음이 아닌 그냥 그 고통이 자신의 몫인 것처럼 끌어안고 정체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인생이 그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토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몫을 감당하실 시간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금 여러분의 그 최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공이 왔다면 여러분 그것을 쳐내세요. 믿음의 최선을 동원해서 힘있게 쳐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문제를 받아주시기 위해 그 공을 쳐내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매싱 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두려움의 문제, 그 인생의 좌절과 낙심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하기 위해 그분의 때, 그분의 타임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에 함몰되지 마세요.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최선과 하나님의 완성이 합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그 모든 수많은 난관 속에 믿음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빚어지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왕의 심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요. 여기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왕궁에서 늘 형식적으로 쓰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시고 선히 여기신다면, 이라는 이 문장은요, 지금 에스더가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할수 있는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이 구명은 매우 간결하게, 심지어 동사마저도 생략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 앞에서 민족을 살리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절박한 심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주도 면밀한 행동에 이 애가 달아 있었던 왕의 마음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의 사이를 분리시키는 이야기를 던지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좀더 자세히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감성적으로 왕의 마음에 호소했다면 이제는 매우 이성적으로 왕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과 죽음과 학살이라는 단어는요, 하만이 꾸민 죽음의 조소에 사용된 내용, 그 단어 그대로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하만이 한 말 그대로를 인용하면서 하만이 왕에게 이 민족을 그냥 두는 것이 왕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 없다고 그 얘기를 한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지금 유대민족을 노비로 팔았다 해도 엄청난 경제 손실이 있을 테지만 하물며 민족 자체를 말살하는 일이라면 하만이 국고에 헌납하기로 은 만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손해를 왕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논리로 왕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니 왕의 현실 인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에스더의 말에 아하수에로의 반응을 보세요. 그는 완전히 에스더의 말에 설득당하고 몰입해 있습니다. 5절 말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뇨? 감히 그런 일을 벌이고 마음을 먹은 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죠. 우리 6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이며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존재를 원수와 적수로 규명해요. 누구의? 왕과 에스더의. 그러니 지금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진 거죠? 너무 순진하게 속아버린 착한 왕과 무고한 에스더가 한편. 이 둘의 원수와 적수는 하만이 된 거예요. 아하수에로와 에스더 vs 하만. 여러분, 에스더는 이쪽 출발에 한 민족의 운명이 오가는 지금 이 현장에서 침착하게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간에 확립되어 있던 정치적인 결탁관계를요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전술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철저하게 기도로 항복한 3일의 시간을 통해 하늘로부터 주어진 명장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검의 허를 찔린 하만은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합니까?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렸다고 얘기하죠.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린 거예요. 지금 에스더와 아하수에로가 나누는 이 대화, 그 내용을 듣고 이 충격적인 이 강경한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하만은 뭐 당연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얗게 질렸다는 이 문장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였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이 동사는 공포를 주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만을 급습한 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는 바로 누구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은 그 순간에 정말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6장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모르드개가 막 종기케 되는 상황에서 하만은 수심이 가득하게 집으로 돌아갔죠. 그때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그의 아내 세레스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체면을 떨어뜨린 모르드개가 유다 출신인 이상 당신이 그를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만이 모르드개를 당할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틀림없이 하만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가 유다 출신이라는 거예요. 곧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만이 패망하고 모르드개를 당해낼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야기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직접 대대로 내가 그를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배후에서 그분은 여전히 언제나 활시위를 당기고 계시면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알지만 곧 우리의 대적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만은 지금 그 거대한 힘의 존재를 느꼈을 것이에요. 거룩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급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왕과 왕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의 모든 세계가 완전히 붕괴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하만의 존재는 너무나 왜소해졌어요.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어요. 세상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거대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하만의 존재처럼 왜소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름 하만은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이 소수민족으로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어요. 그러니까 미천한 출신의 그가 지금 대제국 페르시아의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나름 굉장히 치열한 정치적인 세력 다툼과 뭐 권력의 알력 속에서 그 나름 정치적 지략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잔뼈가 굵은 그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가 고작 이게 다일까요? 그냥 얼굴 하얗게 새파랗게 질리고 마는 이 나약한 것이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과 대처력의 전부 같으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수상까지 왔어요.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거기까지 왔을 때그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의 새를 이렇게 만들어 왔던 하만의 정치적인 권모술수와 여러분 그 대처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사실 하만에게는 지금 이 에스더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최대 약점을 카드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음의 조서의 최종 승인자가 아하수에로 왕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만이 그 순간 초연하게 침착하게 이 사실을 왕에게 구했다면 유다 민족을 위한 그 멸절의 대가 지불은 이미 그가 약속했던 것이고 그가 승인했던 것이에요. 왕이 제거한 바가 있는 지금 일종의 계약 관계였음을 강조했다면 여러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역시 가해자였기 때문에 이 일로 하만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왕 역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우유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7절의 첫 구절을 보세요. 왕은 몹시 분노에 일어서서 잔치자리에서 떠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화가 나서 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가 분노했다면 그 자리에서 하만에 대한 처단을 내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지금 이 하만의 처벌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난감한 거예요. 비록 왕후의 청이기는 하나 제국의 총리를 즉각적인 처형으로 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더욱이 그는 변덕스러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매사 자기 주관대로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보세요. 와스티 왕후가 그의 부름에 불복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한 처세를 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물었죠. 그들이 대답해 준 대로 행했어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왕후를 간택할 때도 왕의 시신의 의견을 따랐어요. 유다인을 멸절하라는 사건도 하만의 의견 그대로를 수용했습니다. 모르드개 그의 공에 대한 영예를 주는 문제에도 그 문제를 처리할 자문자를 찾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일관성 있게 그의 결정을 유보하는 모습과 더불어 지금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무분별하게 요청하고 수용하는 우유부단함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또다시 그 결정을 유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고 분명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미 왕의 재가를 받은 조서를 번복할 수 없고 그것을 명분으로 하만을 처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은 아무런 대처력을 갖지 못한 채 이미 자기의 운명을 왕이 결정했다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자기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과 하만의 엄청난 결속이 무너지고 그 둘을 에스더가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도 에스더에게 키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에스더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이 자신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8절 말씀. 왕이 왕궁 정원에서 잔치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앉았던 긴 의자 위에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비를 폭행하는 것 아니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황당한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길게 긴 의자에 대부분의 식사할 때나 잔치 때 이렇게 길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있었던 거죠. 근데 하만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원래는 이 예법에 따르면 왕후의 옷자락이나 몸에 손을 댈 수 없는 예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움에 몰린 나머지 왕비 위에 엎드려서 빌었어요. 미쳤어요. 그러니 왕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왕후를 겁탈한 것으로 봤어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 꿇어 엎드려서 빈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연출이었던 것이죠.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연출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편에서의 지혜와 계획은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 상황과 관계와 그 그물망들이 너무 촘촘하게 짜여 있을 때는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어렵고 버거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여러분 개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상황을 약간 비틀어보는 것만으로 참 어떻게 하기 힘든 상황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주중에 이 책을 읽는데 재미난 글을 봤어요. 여러분, 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급변하는 세계 상황과 이데올로기가 맞물려 있는 것이지만 정작 결정적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도록 촉발한 계기가 한 정치인의 엉뚱한 브리핑과 언론의 오보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독의 자유, 여행 자유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귄터 샤보브스키라는 이 동독 공산당 대변인이 말실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독일어에 잘 서툴었던, 그리고 과장하고 흥분하게 좋아했던 이탈리아 기자가 언론에 오보를 퍼뜨렸던 거죠. 그로 인해 동독 주민들이 한순간에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서 망치로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보의 진실의 여부를 파악하기도 전에 국경수비대가 주민들에게 완전히 장악돼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안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해요. 손을 쓸 수 없어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상황을 굉장히 신선한 관점과 해프닝 속에서 새로운 전환으로 끌어가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아이러니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략인 것이에요. 제가 2013년도에 이 FA 선교사로 지체들과 함께 이 우르무치에 나가 있을 때였는데요. 저희 팀을 훈련시킬 때 항상 일단 잘 먹이고 봅니다. 잘 놀기도 해요. 대개 단기 선교팀이 하루 두 끼는 현지식을 먹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이 훈련을 했는데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오고 피부병이 생기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이 전 기수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선교를 해보자는 대원칙에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잘 먹자였어요. 그래서 우르무치에 나가 있을 때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들의 지방 함량이 인생 최대치가 되었죠. 누가 봐도 최대치였어요.
이 동화 속에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 이제 잡아먹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살이 올랐어요. 이 공산품이나 다른 간식들은 사실 뭐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어렵지만 이 과일과 야채는 굉장히 쌌거든요. 거기 포도가 당도, 세계 당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교사님이 그 포도의 당도 때문에 헌신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과일이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손은 풀만 먹었을 뿐인데 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었는데 굉장히 많이 쪘어요. 꼬박꼬박. 한국에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집밥을 챙겨 먹었죠. 저는 3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지체들은 현지에서 3개월의 시간을 더 보냈는데요.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한 지역, 네, 한 지역, 위구르족이 있는 무슬림 지역에 아울렛츠를 들어갔어요. 거의 이틀 정도를 침대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한 팀은 현지인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이 비언어적인 기능으로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이 영적인 은혜들을 나누고 마지막 날이 모텔에서 잠을 자는데요. 거기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누군가 신고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외국인을 받으면 안 되는 금지된 곳이었는데 외국인을 받은 거예요. 한국으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아니 뭐 저희야 신분이 노출되면 징계 받고 안 되면 추방 당하면 끝나는 일인데 저희를 도와주셨던 현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신분까지도 다 연결고리가 있고 노출되기 쉬웠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뭐 추방을 당해도 그 외지에 자매 7명이 그런 상황을 만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복음 전한다고 사전에 저희가 막 그림으로 사역리 책자 만들고 성경 책과 뭐 전도 용품들을 다 가져갔는데 그거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저희 팀장이 전화로 제 목사님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죠. 전도용 사역리를 그냥 찢어서 성경책이랑 창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거 지금 밑에서 던지는 족족 공안들이 받아주면 어쩌려고 그러냐 정색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팀장이 어쩔 줄 몰라 너무 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먹으라고 했어요. 야, 그 정도 먹는다고 안 죽는다. 너네 먹는 거 잘하잖아. 누구보다도 잘 먹는 거 훈련해왔잖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제가 모르드개처럼 권면했어요. 바로 그 은사를 써야 한다고. 저희 팀이요. 정말 말로 다할수 없는 갖가지 방법으로 사형리와 성경책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안에게 끌려서 경찰서로 간 거예요. 아, 정말 그때 얼마나 정말 후달거리든지 한국에 있었던 같은 팀으로 섬겼던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공안들이 다 알고 너희 선교사지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 믿어줍니까? 찬양한다고 기타 막 이만한 거 메고 7명이 갔는데 가서 경찰서에서 이 팀의 짐을 다 풀라고 한 거예요. 짐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그 밑에 이제 남아있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가방을 다 풀라고 하고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7명의 팀원들 짐을 검사하고는 갑자기 그 공안이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얘네 선교사 아닌 것 같다고. 얘네 아니라고 선교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공안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짐 검사를 하는데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거가. 그러니까, 야, 이렇게 먹을 게 많은 걸 보니까 얘네는 분명히 선교사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잘 먹는 훈련이 이따를 위함일 줄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요. 이 장점으로 특기로 승화가 안 되는 어떤 부분도 하나님은 재치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먹을 때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그 일들을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안 되죠. 타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죠. 무기력하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연출될지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가시거리를 유지하고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만의 일도 그렇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을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만은 결국 그가 모르드개를 매달기 위한 장대에 하만 그 자신이 달려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유대인의 학살에 대한 죄명으로 처형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만의 죄명은 에스더 왕후에 대한 겁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장범으로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현장범으로 체포되어 하만 자신이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렸어요. 그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최후를 맞이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답답해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캄캄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면 되니까요. 최선의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서 있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엎드려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 장에서 에스더의 대사와 그의 존재감은요, 그 원수이며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사람 하만입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에스더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고 거기까지였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막다른 길 끝에 가다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일뿐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이제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막다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우리는 다알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을 여실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문 앞에서 그길 위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반전의 새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고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맞춰가시는 그 섭리의 퍼즐의 한 조각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능수세요. 역전의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막다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막힌 담 위에서 하나님께서 새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외부 세계,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히 서서 믿음의 가시거리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그 일들을 조망하는 믿음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내면, 그 내면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주님 항복합니다.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삶의 길을 드립니다. 그렇게 의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새 문, 새 길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으로 동이며 주님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우리의 삶의 성공이 되는 말씀 주님.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우리의 인생의 손들을 나아가 그곳에 담대히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의 믿음, 그 믿음의 가시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일 끝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조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내부 세계, 우리의 영혼의 기쁨 속에 우리의 전 존재적 자아가 완전히 부복하여 항복한 채로 하나님 모든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 시편의 기자와 같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호흡으로 우리의 인생에 끊어진 것 같은 고통으로 인해 육신의 호흡은 헐떡거리듯 숨 막히게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내면은 평안의 호흡으로 주님이 주시는 루하를, 성령의 호흡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고백하세요.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에 이르는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이름이었어요.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던 핵심적인 기둥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면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는 여러분의 전 존재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치고 있는 두 가지의 기둥의 이름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새로운 재건축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새 영의 호흡을 부어주시옵소서. 생계와 사방의 속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다시 살게 할 주여다,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신으로 주의 한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요, 전 존재가, 우리의 자아가 주님만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바치고 있었던 모든 소유에 대한 근거, 학력과 지식과 습득과 가정의 배경과 하나님 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그 모든 가능성에 인생의 집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 믿음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강력을 얻고 믿음의 가시거리를 유지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인생을 기도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은 그 빛을 미워하고 거절했다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러나 집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을 눈에 기이한 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느껴지십니까? 마치 예수님의 인생을 성경이 표현하듯
그렇게 거친 돌처럼, 불필요한 존재처럼, 불필요한 가능성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게 계세요? 아니면 많은 세상과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까?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필요하다, 내가 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받고 불필요하고 깨어지고 소외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모든 고통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기에 귀한 일로 여겨질 수 있는 반전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그로 인해 이 일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로다. 전심으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소멸되는 완전한 사랑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반석 되시며 우리가 주께 속하였으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며 모든 것 되시니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이 사랑에서 끊어질까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나의 인생이 끊어질까 거절될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장 두려움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된 요소 어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붙잡을 수 있다면, 이 사실만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랑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끊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신실한 보혈의 능력을 의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짖고 우리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신실한 의지에 주의 사랑이 하여 자유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 우리의 인생을 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서 빚어지는 도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빚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빚어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은 새로운 출발선이자 결승전임을 믿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소망하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반전의 역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구별된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반전의 그 역사를 사모하며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기둥과 같이 여기고 주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에 쓰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